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대부분의 수술을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옛날에 제가 없이 할 때보다 과연 결과가 좋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해보니까 이것이 없었을 때 제가 그냥 했을 때보다는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대부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한다고 해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던데, 그러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도 결과가 비슷한지 질문을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고 진료 경험이 많은, 수술 경험이 많은 서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정확한 제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것대로 실행해 주는 것은 모든 의사에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어떠한 각도, 어떠한 곳에서 2mm를 자를지 3mm를 자를지 아니면 각도를 1도를 더 줄지 이러한 것들은 서전이 오랫동안 경험한 바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제가 술전과 수술하면서 정하게 되고요. 제가 정한 프로그램대로 이 로봇이 정확하게 절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플랜을 세우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